난리 났어. 글쎄 무슨 깊이 가라앉을 봄필이? 공연 준비해야죠.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 정우리 쇼를 보기 위해 한가득 모인 사람들. 우리 곰피디 뒷모습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보고 물 만난 물고기, 물 만난 곰피디 갈고 닦은 춤 선보여주시는데 아 인어공주 너무 웃겨. 일사불란 수천만 마리의 정우리 떼와 함께 어우러지며 곰피디 공연 무사히 성공. 물 속에서 한 마리 인어가 된 곰피디 어때요 기분이? 별같이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정말 은하수 속에서 나는 것 기분이었습니다. 자 다음은 식사 준비. 까다로운 식성 자랑하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 덕에 먹이들 역시 다양한데 그중 다녀 눈에 띄는 이것 생닭 한 마리. 이거는 누가 먹는 건가요? 이건 지금 피라냐 먹이 좀 주려고요. 와 피라냐? 예. 혹시 그 식인고기? 예 그렇죠. 우와. 몸집은 작아도 육식을 즐긴다는 피라냐. 식인 물고기답게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어디 그 엄청난 식성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? 달려드네요 진짜. 닭고기 등장하자마자 맹렬하게 달려드는 피라니아 떼들.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아니 방금도 닭 한 마리 어디 갔어요?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곰피디. 아니 어떻게 됐나요? 이게 아까 본 그 닭. 아니 뼈만 먹었어요. 잘 발라먹네요. 이쯤 되면 피라냐의 위력 알만하죠? 무섭네요. 이번에 만날 친구들은 좀 더 애교있고 귀여운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허허 너희들 누구니? 아쿠아리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스타 물고기가 물개무시겠습니다.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사람만 봐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천식이 없어지죠. 물론 밀당의 코스도 있긴 합니다. 해체해가지고 눈에 안 닿아요? 아 이거 밀당인가요? 찍어주는데 그 모습 지켜보던 곰피디 예심 아쿠아리스트가 부러웠나 본데요. 아 애간장만 태우네요. 망설이던 몰라 곰피디의 얼굴이 무서웠던 걸까? 아쿠아리스트에게만 뽑았죠. 몰라 그 상처받기는 처음이네. 마음만큼은 누구나 강한 곰피디 진대로 상처받았다. 아이 곰피디야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해줘. 아, 야야 네가 해주라 네가. 어? 취향이 있나 보죠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곰피디가 아니다. 다시 한번 도전. 막 착한 볼게 선심스럽게 확진하게 뽑아. 오 받았어 받았어. 야 고마워. 야 우리 이제 친구야. 사랑 넘치는 녀석들 덕분에 아쿠아리스트 이야 초록불을 들었어요. 얘네들이 와서 애교도 부리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정말 이뻐가지고 내 자식을 낳으면 이르지 않을까? 훌륭하게 말해. 네. 으이그 날 바보만 있겠어요. 물봉 물개밥으로 이겨라. 이 아니 근데 이 신선한 채소는 뭐예요? 싱싱한 채소만 먹는다는 귀한 아이들 만나러 온 곰피디.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들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. 아 조용해요? 아, 조용히 해주세요. 준비해서 가시죠. 철저하게 채식만 한다는 아쿠아리움의 채식주의자들 과연 누굴까요? 온순한 만큼 예민하다는 녀석들 만나기 위해 전문가가 먼저 입수해 주시고 우리 곰피디 역시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가는데요. 와 진짜 닮았어. 진짜 잘 닮았어. 아니 곰이 수족관에서 살 일은 없고 도대체 곰피디를 닮은 귀한 손님은 누굴까? 했더니 어다어다어다 수조 밑바닥에 납작 붙어있는 거대한 덩치. 닮았네 닮았어. 실루엣이 일단 두리뭉치로 얼핏 인어를 닮은 이 녀석은 그 이름도 젠틀한 매너티 되시겠습니다. 앞지느러미를 이용해 바닥을 기어 다니기 때문에 바다소라고 불린다는 매너티. 2010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니 사람들 이목 사로잡는 건 당연지사. 누가 곰피디인지 모르겠어요. 귀한 얼굴 예쁘게 찍어주세요. 네, 전 세계에서 1000여 마리 정도 남아있고요.
거기다 이제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 오기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에요.